네. 연합뉴스 기자께서 어제도 왔는데 오늘 또 올 정도로 특별한 의미가 있느냐 이 말씀 하다하고 유상영 후보의 특장점이 어떤 거냐 이런 취지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4월 10일은 말씀드린 것처럼 심판의 날입니다. 선거란 주권자가 일꾼에게 역할을 맡겼다가 일을 잘하면 일꾼의 역할을 충실하게 해내면 다시 일을 맡기고 이거 도전이 아니다 무능하다 일꾼 시키면 절대 안 되겠다 싶으면 해고하고 다시 새로운 일꾼을 뽑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민주주의고 그게 바로 대의 정치입니다. 이번 4월 10일 총선은 이 정권이 과연 제대로 하고 있나 중간 평가를 하는 것입니다. 뭐라고 말을 한들 지난 2년간 윤석열 정권이 국민의 뜻에 따라서 국민이 맡긴 권력을 국민을 위해 제대로 행사하고 성과를 냈느냐를 평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4월 10일은 심판의 날인 것입니다. 그 심판에서 동작을이 가지는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상대 후보가 누군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맞습니다. 그리고 유삼영 후보는 이 정권을 심판하기 위해서 나온 것입니다. 이 정권에게 탄압받았습니다. 이 정권의 불의를 시정하기 위해서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싸웠습니다. 상대 후보는 이 잘못된 정권을 만들어낸 중심 인물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정치적 언어로 한다면 각이 산다, 싸워볼만하다, 싸워서 반드시 이겨야 될 주요 지점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민주당으로서는 반드시 이겨야 되는 중요한 선거구이기 때문에 우리가 영입한 인재 중에 가장 유능하고 가장 힘있는 후보를 동작을에 배치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어제 예정이 없이 오전 11시 방문했습니다. 이 자리에 바로 왔었습니다. 특별한 일정이 있었던 건 아닌데 재판을 받으러 갔더니 오후로 재판이 시간이 변경됐다고 그래서 남는 시간이 한 2시간 있어서 어디를 갈까 고민하다가 정말 우리 민주당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민주당뿐만이 아니라 이 나라의 미래를 위해서 분수령과 같은 이 선거, 이 중요한 선거의 가장 중요한 지점이라고 할 수 있는 동작을로 갑자기 왔습니다. 제가 오늘만이 아니고 시간이 될 때마다 또 오고 자꾸 와서 마침내 동작을 확실하게 이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기자회견 중이니까 그런 거 좀 하지 말고 계세요. 그리고 유삼영 후보가 가지는 특별한 장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나경원 후보가 훌륭한 자질과 역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정권 탄생에 중요한 역할을 했고 이 정권의 한 부분을 담당했던 사람이어서 심판을 하기 위해서는 그에 걸맞는 후보가 필요하다. 그 중에서 용기를 가지고 이 정권의 불의에 저항했던 정의의 화신 같은 유삼영 후보가 가장 잘 어울린다 이렇게 생각해서 제가 각별히 부탁해가지고 동작을로 오셨습니다. 여기 쉽지 않은 지역인 거 분명합니다. 유삼영만이 이길 수 있기 때문에 유삼영 후보를 배치했고 내가 끝까지 책임져야 되기 때문에 자주 오도록 하겠습니다.